방안에 갔다가 이제 경성대 부경대역에 왔습니다. 경성대 여기 저녁되면 조금 널만한데 좀 있죠. 그 앞쪽에 전부 다 뭐 술집하고 먹을 때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창구 이거 그냥. 근데 내가 제 때는 이제 뭐 외국인 전용 클럽 있고 해가지고 블루몽키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것 같더라고. 외국인 전용 클럽 이런데 가보면 재밌는데 제 때랑 달라가지고 없어졌어요. 그냥 뭐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가 지나가던 길에 들러봤어요. 요쪽 라인으로는 저기 센텀이랑 해운대 저쪽 빼고는 그닥 땡기는 데 없어요. 해운대 같은 경우는 빌리진 괜찮고 빌리진은 꼭 가봐야 되고 여기 솔직히 이쪽으로는 그닥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용이에요. 저도 뭐 그냥 의미 두고 온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차에 길에 있어서 그냥 들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거의 다 대딩들만 노는 데라서 대체로 다 대딩들이라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. 일단 뭐 조금 뭐 놀만한 데 있나 들러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려고요.